사랑하는 에덴의 교회 여러분, 2021년 첫 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2021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도응답과 힘을 오늘부터 분명히 부어주시려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 보좌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진정한 그 성령에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으려니 같이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9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24시 기도 제목을 찾았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의 그냥 앰비션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냥 하고자 하는 어떤 아주 거대한 어떤 그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절대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것을 정말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다가올 일입니다. 다가올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혼자 준비하는 것이라 혼자 생각하는 거대한 비전이고 포부라면은 그렇다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어차피 오는 겁니다. 어차피의 올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생각하는 것.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안에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24입니다. 24라고 부르는 우리 24시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2021년의 첫 번째 월요일에 우리가 회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잡고, 언약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을 잡고 강단에 주신 메시지를 또 그 안에서 통해서 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십자가 부활의 능력 부활의 미션 그리고 증인이 되게 하는 그 약속이죠. 이것을 잡고 하늘 보좌를 체험하자는 것이 이번 강단의 메시지죠. 그 언약을 잡고 24시 누릴 기도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곳. 저는 개인적으로 땅끝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뉴저지 뉴욕에 있는 땅끝을 정말 가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뉴저지 뉴욕의 땅끝이 아니고 저의 진짜 인생 목표가 땅끝 이상이라면 나중에 여러분과 사역하다 진짜 선교사로 가야겠지요. 하지만은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 뉴저지 뉴욕이 땅끝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정말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여기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진짜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것이 다가오는데 시대가 바뀌어오는데 분명히 도태되겠죠.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바로 24입니다. 이 24를 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CBDRP 언약의 여정을 찾게 됩니다.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신 오늘의 필요한 나의 언약 바꾼 봤죠? 나의 비전, 이 현장을 향한 비전, 뉴욕과 뉴저지에 반드시 숨겨진 하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전도받을 사람들과 237 나라 사람들과 치유받을 사람들과 렘넌트가 있다는 그 비전을 보고 그리고 그것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우리 에덴교를 통해서 이루실 그 꿈 있고요. 그 꿈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것이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 뭐 교회마다 다 각양 특성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나 좋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통해서 사랑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날카로운 분석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진짜 서로를 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 통해서 진짜 현장을 살리게 하는 오늘에 필요한 이 현장의 실현해제 제목들 그것이 CBDIP입니다.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24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찾으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 만약에 이사가야 되신다면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사람을 만나신다면 여러분의 현장에 오늘 여러분이 일하러 가시는데 그 현장이 오늘도 빡빡한 스케줄이라면 그런 여러분의 현장에 오늘 여러분이 정말 있는 현장이 너무너무나 tedious, 너무너무나
그 지루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똑같은 그런 현장인데 아무 숨 쉴 수 없는 현장이라면 그런 현장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언약 여정을 찾는 그 24시 기도 제목을 오늘 찾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24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찾으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면 절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붙잡도록 주십니다. 잘못 잡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녀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언약을 잡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잡았다고 꾸중 받을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꾸중 뭐 하셔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잘 잡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잡아도 괜찮습니다. 올바른 언약을 잡도록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로마 복음화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복음화 가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가지 않고 소아시아로 가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가기 위해서 다시 마게도냐로 방향으로 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여러분께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절대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절대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절대 언약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글쎄요, 제가 진짜 절대 언약을 잡을 수 있을까요? 물론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절대 언약을 잡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도록 따라가면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그 말씀 따라가는 중에 사실 본부의 말씀과 다 연결됩니다. 따라가는 중에 어느 순간 현장과 연결됩니다. 사람과 연결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환경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수준을 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저의 설교나 우리 교회 설교가 수준이 높다 이거 아닙니다. 절대로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록 뭐 가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일 수도 있고요. 제가 말하는 제가 전달하는 이 하나의 말씀이 비록 수준이 낮더라도 비록 정말 제대로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고 제대로 뜻을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올바른 언약 붙잡고 절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진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의 바운다리까지 뛰어넘도록 여러분을 끌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여러분의 뜻을 100%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성취시키십니다. 그것이 기도와 말씀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박세광 목사의 설교를 따라가자. 담임 목사의 설교를 따라가자. 사실 담임 목사님 설교를 이해하고 따라가주는 거 정말 좋지요. 모든 교인이 원리스 될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하지만은 제가 가르치는 말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그 말씀을 찾아내셔서 거기서 그것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뛰어넘는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럴 수 있는 하늘 보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서 합니다. 그러면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해서 이루실 언약과 응답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사람 살릴 언약입니다. 현장에서 이유와 원인 없이 계속 갈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릴 문제가 믿습니다. 그걸 살리게 하십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생생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이루실 언약의 비전, 언약의 꿈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거 통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의 여정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4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24시의 축복을 누리며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에 하옵소서. 언약을 붙잡고 24시의 축복을 누리면서 진짜 기도와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일들 속에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에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영적 서밋의 자리로, 하늘 보좌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 미션 증인이 되게 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이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며 우리에게 증인이 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24시의 기도 제목을 찾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기도와 말씀을 따라가며 그래서 이 24시의 축복 속에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삶들 속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것을 가로막는 모든 저주와 허감 세력을 주 예수께서 꺾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참으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현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께 주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 특별히 영약한 우리 병약한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각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현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